안녕하십니까.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목 보고 들어오셨죠? 책과 전혀 안 친했던 나는 어떻게 에서가가 됐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에 여러분께 PPT 보여드리고, 어, 어떤 기사를 보여드리고, 이런 어떤, 뭐랄까,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영상 초창기에 찍었을 때는 여러분께 했던 단골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어떤 논리가 아니라, 어, 카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하듯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오랜만에 편하게 어떤 뭐 기승전결 저만의 기승전결은 있지만 편하게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팁들을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어린 분들이나 청소년 분들이나 청년 분들이 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축구 게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고등학생이었죠. 책과 전혀 거리가 멀었고 부모님이 책을 읽으라고 해도 뭐 읽는 척하고. 뭐,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읽고 싶어서 읽는 책들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학교에서 이제 점심시간 되면은 축구하기 바쁘고, 애들이랑 게임 얘기하기 바쁘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애들은 이제 점심시간에, 우린 빨리 밥 먹고 축구하, 갈아 신고 축구하고, 이 1분이 아까운 애들인데, 조용히 도서관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이해가 안 됐던. <laughs> 그만큼. 그만큼 책과 인연이 그렇게 깊진 않았다. 깊진 않았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개인적인 성향상 생각이 많은 애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적인 호기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거를 어못 견뎌하는 그런 스타일? 그럼에도 책은 안 읽었다. <laughs> 근데 어 제가 19살 때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9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성령 충만이 인격적으로 습관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가 바뀌는 거죠. 어,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로 이제 뭐에 대한 흥미를 잃었냐면 이제 운동에 대한 흥미를 좀 잃었어요. 나름대로 친구들이랑 운동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음, 왜냐하면 제가 그 축구공을 차고 저기 꼴때골을 넣어야 되는 그 흥미를 잃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 남자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공감하실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실 분이 있는데 진짜 그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 독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책을 읽긴 읽었죠 옛날에 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laughs> 그럴 때는 뭐 위인전 억지로 그 위인전 시리즈 그 시리즈가 항상 111페이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속독을 못 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111페이지까지 읽는 게 어찌나 그렇게 힘들었는지. 여간 <laughs> 그런 것들은 있었고, 또 가끔 가다 꼭 읽어야 된다고 하는 책들은 이렇게 본 적도 있었지만, 기질적으로 제가 또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책과 담을 쌓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면 독서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냐? 제 경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처음에 책을 스스로 제 스스로 책을 읽고 싶다 해서 스스로 딱 처음 읽었던 책이 뭐냐면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기독교 서적 그러면 왜 기독교 서적을 읽었냐 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제 독서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laughs>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뭘 경험했어 어른들이 성령 충만이래 성령 체험이래 어 근데 이게 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일단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하면 뭐막 불바났다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여하간 인격적인 어떤 어 터치하심이라고 할까요? 하, 근데 그 뒤로 막더 알고 싶은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드리면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까지는 안 졸려.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무 졸리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한 게 이제 말씀 다 전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딱목롱해진게 깨어나죠. <laughs>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설교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그 갈망?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책을 읽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 기독교 서적이 제가 대학생 때는 기독교 서적이 굉장히 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지금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약간 그때는 좀 되게 활성화가 된 부분이었고, 어, 뭐,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훌륭하신 신학자 겸 목사님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책을 모르죠. 그냥 평대에 깔려있는 기독교 베스트 셀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았던 거죠. 그게 너무 좋았던 거고, 저도 모르게 이제 책 읽는 훈련이 어, 기초적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성적으로 이제 남자분들 특히 그런 분들 많은데, C.S. 루이스 책 같은 걸 보면 처음에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와, 이런 책이 있구나. 와,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변증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대학생 때는 그 A.W. 토저 목사님의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설교집 시리즈가 있거든요. 규장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노란색 그 디자인에 예배인가 쇼인가. 그게, <laughs> 그게 제목에서 주는 그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그게 초록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어, 나중에는 막 하얀색, 저 뒤로 가면은 하얀색 두꺼운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전집까진 아니지만, 그걸 다 읽지 못했는데, 이런 그런 기억도 나고, 어, 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저랑 성향상 맞는 출판사가 있고, 또 성향상 안 맞는 출판사도 있어요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퍼즐 조각의 입체적인 어,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입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단면적인 내 캐릭터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읽어오다가 여러분들 참 신기하게 보냐면 그렇게 읽고 읽고 읽어가면 갈수록 성경을 다시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져요. 물론 종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은 어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지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성도 주시고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이성, 지성, 지혜를 발달하려고 하는 어 복음적 자기 개발에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자체가 달라져요. 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기독교 서적을 한 대학생 때 꾸준히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점점 일반 서적에 대한 관심도가, 어, 높아지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보도자료인가?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그 교보문고 그 등급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높은 게 플래티넘인데, 저는 책을 사고 막 책을 읽는 게 직업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어, 플래티너 회원이라고 하면 플래티너 회원들이 자주 찾는 책의 카테고리가 딱 있어요 두 개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과학과 정치예요 과학과 정치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아마 과학과 정치가 맞을 거예요 그게 뭐냐 어,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뭐 에세이도 읽고 소설도 읽고 저 에세이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막 읽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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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지식이 채워지면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어떤 좌경화가 됐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 어, 이 출판사가 얘기하는 이 책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잖아요. 책을 안 읽다가 저 스스로 완전히 스스로 이렇게 익혀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이념판에 대한 책을 어떤 누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 목록을 읽어봐라 이러면 이제 제가 딱 잡혔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근데 엄청 진지하게 막 완전 좌파 진핵적인 책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어 생활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여러분들 어 그런 게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냐. 확 바뀐다기보다는 제 자리를 찾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1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순이면 너무 쉽게 돌아와요 너무 쉽게 돌아온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제자리 자기의 제자리를 다시 자각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이 길어졌는데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듯이 기승전결 없이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보신 분 있으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찍어 달라. 이걸 원하시면 좀 댓글로 써 주십시오. 저도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얘기를 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대 어, 대형 서점에 가서 이 기독교 서적 평때부터 봤다.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마을마다.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기독교 서적이 너무 많은 거죠.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호기심이 생기고 내가 저걸 보고 싶어 하는 너무 큰 갈망이 생성이 됐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어 본인이 자가가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호기심 자체는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성,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 제가 경험을 하고 너무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간증서적을 보면은 너무 은혜를 운 것도 있고 참어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쁘면 책을 못 읽잖아요. 근데 머리가 건조해질 때가 있거든요. 머리가 건조해질 때는 진짜 문 닫고 집에 안 나가고 한한책 세네 권 보면은 막 머리가 행복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 추... 채워지는 느낌? 좀 쉬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 어 자기가 휴가를 내고 모처럼 쉬는 날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독서를 하면서 너무 그렇게 좋은 휴일을 보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는 아니, 왜 책을 읽는 게 휴... 휴식이 되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왜 책을 읽는 게 휴식이지? <laughs> 이해가 안 갔는데. <laughs>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여러분 뜯어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을 갈망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죠. 뭐 여기까지 왔다, 뭐 제가 뭐 이뤘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10년 전, 13년 전에 돌아보면 그때나 저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사람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체득적 지식이 채워져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과 이제 독서를 병행했을 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찔하죠, 아찔해. 어, 내가 이렇게 책을 안 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읽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어, 독서가가 좋은 점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읽을 책들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도 거의 안 만나고 이런 건참 좋다 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내랑 똑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얘기하는 거랑 좀 약간 질감이 달라요. 그렇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쭉 가다 보면은 대화, 부부가 나누는 그 대화의 밀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여러분께 마무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뭐가 있을까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 저의 이렇게 애서가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자주 접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제가 궁금해서 기독교 서적을 직접 찾아갔잖아요. 신부름 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고 내가 원해서 대형 서점 가가지고 기독교 평대부터 가서 다른 평대는 거의 안 봤어요. 처음에는. 기독교 평때 가서, 아, 이번엔 뭐가 나왔나? 뭐가 나왔나? 아, 이런 출판사가 있구나. 아, 이런 표지 디자인 참 이쁘다. 이거 자체가 이제 독서의 문화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해서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책 얘기를 좀 편하게 좀몇편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네요. 여하간. 아, 근데 책임사자님, 내가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아무런 이제 배경지식이 없는데, 없다시피 하는데, 책한권 잘못 읽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하더라. 어, 그거 무서워서 못 읽는 것도 있겠, 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 서적부터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서적부터 읽어보시라. 검증된 출판사. 평때 깔려있는 건 거의 검증된 출판사들이죠. 어, 그런 책들을 또, 어,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 유명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요, 유명하신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설령 자기가 약간 좀 경도됐다더라도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잡아주세요. 어,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100권 읽은, 1권 정도 읽은 사람의 교만이 있고요 200권, 300권 정도 읽었었, 읽는 사람의 교만이 있고. 1000권 읽은 사람의 교만이 있고. 본인이 만권, 몇만권 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겸손한 필터링으로, 복음적 필터링으로, 겸손한 관점으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혹여라도 경도 되더라도 예수님이 영순이면 성경 말씀이 있다가 눈물 터지고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라. 책을 읽으시라. 그래서 책과 전혀 안 친했던 나는 어떻게 애서가가 됐는가. 어, 그러면서 제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크리천으로서 스 인격,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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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점점 어, 관심사나 내가 아 이거는 읽어야겠네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 아니지만 읽어야겠네 이러면서 관심사가 점점 입체적으로 넓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속적으로 빠지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언제나 겸손한 마인드로 신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이 단서기에 세워진 이 믿음 이 믿음의 필터링으로 여러 책들을 보면 오히려 일반 은혜적으로 세상 책에서도 내가 너무 유익하게 은혜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신기한 부분이에요. 일반서적 읽는데 막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닌 부분은 그냥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자가, 아유, 저자가 무신론적 유물론 프레임이네. 아유, 저자가 말은 좋은데, 어, 어, 왼쪽으로 좀 경도가 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읽어가시면서 비판적 사고방식이 같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또 집에만 계시는데 어, 있을 때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것도 유튜브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게임이나 이렇게 시간 보내시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좀 답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 책장에 있는 책들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이렇게 사이트 가셔서 내가 원하는 책들 한번 쭉 훑어보다가 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시면. 커피 두잔 아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책을 주문하셔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 오랜만에 편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어,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같이 이겨나갑시다. 지금까지 정보다운 통찰, 인사이트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